자, 오늘은 좀 영상이 조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아, 저렇게 만들면 좋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조금 드릴까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이 이안 먹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스토리를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뻔한 거지 또. 그래서 이 뻔한 것들을 그 조금 고도의 전략으로 바꾼 게이 스토리 스케이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책인데 이 번역 책인데. 이 단순한 스토리텔링 전략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서인데 이게 뉴욕 타임즈의 이제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된 주요 전략서고 이런 부분을 그 로직에 맞춰서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토리텔링 비욘드 그러니까는 스토리텔링보다 조금 더 우수한 그런 스토리 스케이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는 게 과정의 순서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시대가 쌍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의 시대도 일부 있고 가치의 시대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A라는 물건을 살 때는 가치를 조금 보고 사시고 눈 부셔. 때로는 사치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그두 개에 대해서 이 사회의 고객들이 이 받아들이는 그것의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는 거는 사실은 사치는 아니죠. 그죠? 이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마케팅 하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휴대폰이라는 이 기기가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휴대폰은 전화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모바일 PC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움직이면서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할 말을 못한다. 왜냐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마케팅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옛날에는 사실 우리 생산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 믿잖아요. 검색 때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김빠진 사이다 같은 스토리텔링은 안 먹히니 그만하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고객을 유혹하겠다라는 걸 발표할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들으면서 김빠진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뭐 탈락이라는 게 무슨 뭐 재수강이나 낙제가 아니라, 아,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아,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이 결국 스토리라는 것은 감정이입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라. 저건 내 얘기다. 그럴 때 어떻게 돼? 몰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스토리 스케이핑 전략은 뭐냐면 고객들을 이 내가 말하는 스토리에 몰입시키는 거예요. 그 몰입시키려 그러면은 아 저거 판매하려고 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스토리 텔링 비욘드. 그러니까 스토리 텔링보다 위에 있는 스토리 스케이핑. 이 스케이핑이라는 단어, 랜드스케이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랜드스케이핑이 조경이거든요. 그럼 스토리 스케이핑은 뭐예요? 이야기를 배치하는, 배치. 정확한 곳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브랜딩이 내가 계속해서 4주 내내 얘기하지만 이 연애학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내가 예측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냥 아우 쟤는 그만 만나야 되겠구나. 걔는 항상 그렇게 뻔한 얘기만 하는구나. 이러면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브랜드 스위치, 다른 브랜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응?
그런데 이 연애 중에서도 이 브랜드 마케팅 연애가 너무너무 힘든 연애예요. 왜냐하면은 구매 고려 대상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쟁 브랜드의 구도가 복잡하기도 하고 다수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좋은 제품이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맞춰주니까 여러분들은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동안 잘 만나던 브랜드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꿔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케팅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연애 용어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왜잘 사귀던 그 사람하고 헤어졌니? 그랬더니, 아, 몰라, 이제. 만나면 짜증만 나.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딴 사람이 좋아졌어. 아, 근데 걔는 그냥 착하게만 해, 이제. 지겹단 소리예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더 이상 설레지 않아. 그죠? 이게 브랜드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성이 아니라고. 브랜드. 몰라, 이제 만나면 그 브랜드 짜증만 나. 걔 그냥 가격만 싼것 같아. 이제 걔 만나면 뭔가 내가 기쁨이 없어. 그 바꾸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브랜딩 함수가 바로 FX는 Y잖아요. 여기에서 Y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딩의 파워죠. 그러면 X값, 이게 높아져야 돼요. 그 X가 뭐예요? 러브 지수, 사랑의 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참 A라는 사람한테 빠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죠. 너 머리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바꾸게 됩니다. 너옷 이렇게 입고 다닐 거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제일 싫어. 엄청 빨리 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사랑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 지수가 상대방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스토리가 사실 인간으로 본다면 만남에서 썸에서 연애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체거든요. 결국 브랜드도 인격체로 본다면 이 스토리가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은 발명이 아닌 혁신의 시대, 물질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물질 소비가 아닌 이미지 소비를 하는 시대예요. 이 모든 팩트들, 키워드들이 스토리로 인해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시대의 전략이 스토리텔링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스토리텔링 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니까 그 이상의 스토리텔링 전략이 나왔고 그 용어가 스토리스케이핑 전략이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이거 리센트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앞선 지금 지식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첫키스라는 건데 이 책에 첫키스에 대한 얘기가 상당 페이지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스토리스케이핑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첫키스를 할 때의 느낌처럼 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에 그냥 꽂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첫키스에 대한 우리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죠. 너 첫키스 언제 했니? 누구랑 했니? 그때 느낌 어땠니? 얘기해줘. 이런 거다 나오잖아요. 두 번째 키스 언제 했니? 뭐 누구랑 했니? 뭐 이런 얘기 안 나온단 말이지. 물론 첫 키스 할때좀 약간 정신 없었으면 두 번째 키스가 첫 키스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대부분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첫 키스 누구랑 했어?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얘기거든요. 관심사항이거든요. 왜? 그 스토리는 설레이기 때문이야. 그 스토리는 듣고 싶기 때문이야. 이 오리가 수년 전에 석촌호수에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흥도,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렇게 설치 작품 필요한 거야. 왜냐면 저 설치된 작품이
뭐를? 사진을 유도하는 거죠. 그죠? 쟤랑 같이 내가 서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즐거운 세상이잖아요. 원래 얘는 고무 오리 인형이잖아요, 그냥. 이게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홍콩에서 제작이 돼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그 컨테이너 박스 싣고 가던 배가 일본 근처의 해협에서 약간 좀 높은 파도를 만나가지고 배가 휘청거리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이렇게 바닷물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빠지면서 뚜껑이 열리고 충격에 의해서 거기에서 약 3만 마리의 이 러버 오리가 러버 덕이죠. 얘가 다 빠진 거죠, 바다에. 그래서 얘가 몇날 며칠을 스스로 이렇게 바람을 타고 유영하다가 대륙에 상륙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러버덕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해서 결론을 진게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고 하늘이 보내준 거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 때문에 이 러버덕이 된 거예요. 그냥 고무 오리가 아니라 사랑받는 오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수많은 사람을 예 보러 왔단 말이에요. 송파구 역사상, 송파구청 역사상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화제가 됐었던 게 얘가 설치해 놨는데 이렇게 바람에 빠진 적이 있어. 그랬더니만 이게 보도가 어떻게 됐냐면 한국의 경제를 걱정하는 러버덕이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스토리가 붙은 거잖아. 그랬더니만 이 네티즌들이 그 스토리를 받아서 이 애를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딱 시켜놓고 머리에 이렇게 다리에 받치는 거 내놓고 나 머리 찧었정 뭐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끊이지 않고 누적되면서 화제가 됐죠. 그게 바로 브랜드에 대한 러브 지수를 올리는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하죠. 슈퍼문이 나왔는데 이 슈퍼문은 색깔이 변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한층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연인들이 이거를 또 이렇게 찍겠다고 밤에 왔고, 색깔이 변할 때마다 계속 촬영을 하면서 여러 커트의 컨텐츠를 남기게 됐죠. 사랑은 이거 브랜드와 고객과의 사랑이에요. 예, 사랑은 스토리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연애하던 시절에 가장 사랑이 깊어졌었던 그 타이밍은 대화 타이밍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깊어지는 거야. 절대로 영화를 보면서 깊어지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다 이렇게 하나씩 땡겨서 이 책을 한 페이지로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뭐고 스토리스케이핑은 뭐냐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평면적인 그냥 전개다. 근데 스토리스케이핑은 입체적이다. 그러니까 2D라 그러면 3D다라는 거고 선형적 스토리 그냥 기승전결로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스토리 시스템이 다르다. 결론이 먼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같은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치고 있다라는 거잖아.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잊지 못할 몰입으로 빠지게 하고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 그죠? 지금 계속 보시잖아요. 기존 매스미디어가 아니에요. 뉴 디지털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를 통해서 나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 그리고 유튜브를 누가? 페이스북에서 공유한다. 트위터에서 공유한다. 그죠? 인스타에서 그 일부의 영상을 나와가지고 60초를 돌리고 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스토리스케이핑이라는 단어가 신조어지만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흩어져 있었던 어떠한 그 스토리 전략 이론들을 모아서 오늘날의 시장에 맞게끔 이렇게 워딩화를 한 것뿐이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사실 스토리스케이핑도 그러니까 진화된 스토리텔링을 나는 스토리스케이핑이라고 부를게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죠. 지금 이게. 결국 스토리스케이핑은 이 중요한 거이 페이지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만드는 스토리를 유효하게 배치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서 나의 스토리를 듣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공 방정식은 이제 기존의 단순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이미지 텔링을 좀 해야 된다. 나의 이미지를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고차원적인 그런 텔링 전략을 좀 써야 된다라는 얘기.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스토리텔링은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거야 된다. 이게 썸이라는 노래의 가사거든요. 그죠? 그냥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드러내놓고 나 광고예요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까인다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 썸 타고 있는 브랜드가 없는지 한번. 나저 브랜드랑 한번 관계를 갖고 싶어. 쟤 만나고 싶어. 쟤랑 같이 살고 싶어. 쟤내 곁에 두고 싶어. 이런 거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그 브랜드와 연애의 바로 전 단계다라는 그게 브랜딩이다라는 거죠. 이거 좀 넘어갈게요. 좀 아직 할게 많으니까. 이 적어도 브랜드는 1년에 한 번만큼은 설레게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예요. 시흥시청이 1년에 딱한번 시흥 시민들의 이런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해낸다면 그게 바로 브랜딩이다. 그게 일본이 잘하는 거죠. 그죠? 그 지역 축제들이 딱 1년에 한번 하는데 온 시민이 다 참여하잖아. 응? 그래서 그날 하루를 위해서 다 자기네들이 의상 맞춰 입고 다춤 연습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우러지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 가니까 그 지역의 본딩, 응? 그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지역이 해야 될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축제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장사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아놓고 뭘 팔겠다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에이, 집에서 밥이나 먹자, 씨. 복잡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력이 나를 유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는 이제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뜻밖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의 신세계로 빠져야 된다. 그래야 사랑하게 된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 사랑에 빠지는 길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시욕구를 치고 있는 게 이게 사치의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행지 가면은 예? 뒤에 여행지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잖아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다른 사람을 자극하는 데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의 브랜딩은 그러한 소비자들의 과시 마인드를 좀 이용할 필요도 좀 있다. 간접 홍보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스토리라는 게 그냥 내가 스토리를 딱 던졌는데 그 스토리가 거기에서 스톱시키지 말아란 얘기예요. 그 스토리를 던졌으면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고객들은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토리로 버전업이 되도록 종용해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SNS를 타고 돌아다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생산자가 주인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어준 거예요, 고객한테. 주인공은 당신이에요. 나는 그냥 거들 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들의 어떠한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올려주는 얘기를 해라. 그냥 자기 잘난 척을 하지 마라. 저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해줘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스토리 스케이핑 전략을 통해서 신세계로 이끌어라라는 이제 그 결론값인데 이 3개, 3개의 이 조건값을 달성하면은 이 신세계로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해라. 매력 있는 가치를 부여해라. 그러면 고객들은 몰입하고 신세계로 빠져들게 되고 당신의 브랜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중심에 스토리스케이핑이라는 전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스토리스케이핑은 expect the unexpected 뭐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기대하게 하는. 이게 바로 스토리스케이핑. 그러니까 인위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고객들이 당신 브랜드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제 수업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자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사실 제 콘텐츠는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어진 그런 프로그램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전개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셨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